나 이상해? 어, 나 맞출 것 같아. 나랑도 맛있다. 다음에 더 센 걸로 갖고 와. 안녕하세요, 트루트루입니다. 오늘은 절대 미각 식품공학 전공자로서, 그리고 제가 설탕 대체 식품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미각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 룰을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이걸 성공하면 뭐가 좋은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성공, 1라운드부터 2라운드까지 성공을 하시면 이제 제가 트루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태프들한테 커피를 쏠 거고 만약 트루님이 실패를 하시면 트루님이 쏘는 걸로. 오케이. 1라운드는 콜라랑 사이다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라운드는, 만약 1라운드 성공했다? 그러면 2라운드는 콜라끼리, 그러니까 콜라가 이제 종류를 저희가 3개 준비했어요. 펩시랑 코카콜라랑 코카콜라 제로. 이거 딱 3개만 구별해 주시면은 성공. 오케이. 그러면 오늘 그러면 컨텐츠 끝. 이렇게 하면 끝.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안대를 드릴 테니까 안대를 써 주시면 저희가 음료수를 제조해 드릴게요. 나 이상해? 아, 서태지 아이들? 어? 방 그거 잠깐 사극풍인데? 냄새는 맡아도 되나요? 네, 냄새 맡아도 돼요. 나 알 것 같은데, 냄새로? 먹어볼게요. 나 맞출 것 같아. 말해도 돼요? 응. 아, 이거 바로 알겠는데, 맛보니까? 아. 콜라, 사이다. 오.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왜 못 맞춰? 너무 쉬운데? 어, 진짜? 절대 미각. 냄새는 어떻게 알았어? 이게. 탄산향? 나는데? 사이다 향. 1라운드 성공. 성공. 이제 안대 벗고 이거 3종 보내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향을 맡아도 되나요? 네, 향 맡아도 됩니다. 모르겠어. 1도 차이가 없고 맛볼게요, 그러면. 아! 알 수 있을 것 같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카드 준비해요. 맞춰볼게. 네. 아, 잠시만, 한 번만 더. 아, 얘가 이거 두 개가 너무 헷갈리는데? 와. 일단 이거부터 말할게요. 얘는 일반 콜라야. 일반 콜라? 일반. 아, 일반. 코카콜라. 코카. 다른 것도 다 말씀해주셨네. 아. 콜라 옆에 콜라를 놔뒀을까? 와, 근데 그런 심리까지. 한 번만 더 마셔봐. 아, 진짜 너무 헷갈린다, 이거는. 정할게요. 네. 얘는 코카콜라 제로. 얘는 펩시. 어? 정답 알려주세요. 확정, 확정하신 거예요? 얘가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펩시. 펩시, 코카콜라 제로, 네, 코카콜라 맞죠? 네. 그러면 답은 그 아랫면에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랫면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얘가 코카콜라야? 얘 뭐야 그럼? 얘가 탄산이 엄청 셌어. 얘가 탄산이 엄청 세서 난 당연히 얘가 코카콜라라 생각했는데 혹시 이거 탄산 빼고 주신 거 아니야? 아. 나 다 틀렸네 그러면? 얘가 펩시고 얘가 코카콜라. 제로야! 이제 끝났죠? 아니, 제가 이제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음료수를 좀 많이 준비했었어요. 아, 내가 많이 잘 맞힐 줄 알고. 네,
2라운드도 끝나서 이벤트 매치롱 사이다. 사이다. 아, 나 사이다는 진짜 잘 맞출 수 있어. 렛츠고. 말씀드릴 거는 제가 종류 세 가지 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칠성 사이다, 그리고 나랑드 사이다, 제로, 그리고 스프라이트예요. 아, 스프라이트예요? 네. 어? 어려운데 그러면? 아! 얘는 알 것 같아. 일단 빼놓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좀. 어? 잘 맞추신다고. 잠시만. 제가 나랑드 안 마셔봐가지고. 일단 얘는 나랑드. 2번 나랑드? 2번 나랑드. 스프라이트 사이다. 네, 정리할게요. 1번. 사이다, 나랑드, 네. 스프라이트. 더 스프라이트. 확정이 됐으면 아까처럼 밑에를 봐주세요. 이게 제일 궁금했어. 아, 뭐야? 얘 스프라이트야? 오, 나랑드가 탄산이 되게 세구나. 맞아요. 사이다는 맞췄네. 근데 이게 내가 나랑드를 먹어봤으면 맞출 수 있었다고. 나랑드, 다음부터 나랑드를 먹는 걸로. 나랑드 맛있다. 아, 나랑드 탄산이 되게 세. 이게 제일 탄산이 세서 맛있네요. 프로님, 이제 이 탄산음료 맞추기 하신 거 이제 느낀 점하고 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제일 맛있었던 거는 진짜 너무 의외로 저는 이게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맛있었어. 향도 없고 탄산도 세고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콜라랑 사이다는 구별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아, 다음에 더 센 걸로 갖고 와. 이거는 너무 이렇게 두 개 너무 쉬웠고 이렇게 이렇게 사이다끼리 콜라끼리는 어려웠어요. 콜라는 사실 다 틀렸으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